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장인정입니다. 초여름의 시작을 알린다는 절기 소만을 지나고 나니까요. 정말 낮 동안에는 여름처럼 막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면 더불어서 불청객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식중독입니다. 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이 간단한 방법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우리 모두 건강한 여름 즐겁게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오늘 직원부 아나운서의 출장 관계로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 인사를 드리는데, 하지만 또 제 옆에는 든든한 우리 두 분의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아, 현국, 정종, 우예요. 와. 아, 두 분 오랜만에 맞춰보는데도 네. 오늘 호흡이 좋네요. 흔치 않은 기회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딱 이 가운데 이렇게 둘이 또 오랜만에 쓰니까 또 설렘설렘합니다. 네. 혹시 여기 쓰게 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자부심이 올라옵니다. 아, 그래요? 네. 기분도 좋아지고요. 맞아요.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조명 맛집이거든요. 맞아요. 맛집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네, 두 분 오늘 장우 리포터가 먼저 첫 소식 준비하실까요? 네. 네, 오늘 화면을 보시면 약간 좀 이렇게 긴장하면서 굉장히 설레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오늘 아주 특별합니다. 왜요? 오늘 정말 두 분 못 참으실 거예요. 꿀떡 하실지도 몰라요. 먹방인가 보다. 먹방이죠. 아. 오늘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두 분이 설레실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집중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꿀떡 삼키실 거예요. 화면 보시죠. 와, 우리가 말해 먹방을 했는데 너무 맛있겠어요.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아. 리포터님, 한입만. 자꾸 피디님이 뺏어 먹으려고 해요, 저게. 저절로 한입만을 부르짖게 되는 마성의 음식, 라면. 제주의 이색라면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제주의 이색라면을 찾아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한 식당이었는데요. 일식집 느낌 가득한 이곳에서 만날 라면은 무엇일까요? 아, 구수한데 고기 국수 냄새도 나고. 아, 그런데 이게 먹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젊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감각이 또 이렇게 또 남다르네. 굉장히 유쾌하신 사장님이신데, 아, 이거 좀 음식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거는 일본식인데 제주식을 접자뼈국에 좀 착안을 해서 조금 더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접자뼈를 사용해가지고 일본식 라면을 만든 거고, 요 김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동무를 사용해가지고 만든 김밥이고, 밥 안에는 난춘맛돈이라는 흑돼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제 고추참치인데 같이 얹어서 드시면은 요 세 조합이 아주. 그리고 이거 라면 드실 때는 저희가 이제 타레랑 이제 향유라고 넣어서 이제 밑에 잘 섞어서 한꺼번에 드시고 포로록 드시면 되시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뼈 받침으로 사용하셔서 빼가지고 이제 따로 드시면 됩니다. 아유, 또 제주스러운 이거 제주도 이게 제사생만. 그렇게 해서 뼈는 여기다 놔라. 접작뼈 라면. 네, 하고 드시면 좋습니다. 오, 이게 등뼈가 이렇게. 오유,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있습니다. 벌써 부들부들. 오유, 살짝만 해도 이게 더 뚝뚝뚝뚝뚝 떨어지네. 마늘이랑 부추 이렇게 탁 설 좀 쳐서 먹어볼게요. 너무 많아 보여요. 자양궁 리포터한테는 0.5인분이고. 치아를 싹 거치면서 그 끊기는 그 식감이 재밌거든. 와, 진짜 진하다. 그 고기 육향이, 그 돼지뼈를 그 우린 그 육향이 굉장히 진해요. 고기 국수는 약간 맑다, 시원하다 하지만 지금 이거는 정말 그 돈코츠 라면 진한 그 지방도 푹 같이 끓여가지고 진한 국물입니다. 그 다음은 김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꼬들무 김밥인데 월동무를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고추 참치라고 하는데요. 이거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야, 소스가 뭐야? 있어요, 지금 김밥에. 김밥 두 개, 뭐 두 알을 먹는 거예요? 딱 먹고. 아, 이거 월동무 식감 진짜 죽인다. 아, 무 식감이
눈 씹히는 소리 들었어요, 방금. 아, 든든하다. 와. 한여름에 잘 어울리는 라면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이곳. 그런데 고깃집이더라고요. 나는 너무 이 소리가 너무 좋아. 아, 근데 오늘은 제가 라면을 먹으러 왔거든요. 그쵸? 오늘은 라면 투어인데. 네. 저희는 이제 그 일반 라면 스프로 끓이는 라면이 아니라 네. 그 쯔유를 만들어서 그걸로 베이스를 만들고 생면으로 라면을 만들어 드립니다.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향수 좀 붙여야지. 아, 소리가 너무 좋아. 고기가 맛있게 구워지는 사이 이곳의 별미 냉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척 보기만 해도 탱글탱글한 면발이 살아있는 냉라면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맛있을까요?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간장 그 쯔유 베이스의 간장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와사비를 살짝 더 넣어서 드셔도 더 맛이 좋습니다. 아유, 취향에 고기에, 따라서 네. 고기에 찍어 먹으려 나온 이 고추냉이를 네. 담아야지.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진짜 냉모밀을 내버렸네. 네, 메밀 소바가 돼버렸어. 냉국수 이렇게 해서 고기를 하나 얹어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 일본의 그 냉모밀의 그런 느낌이 있어. 달달하고 구수하고 내가 어릴 적부터 만들어 먹었던 그 냉라면이 아니야. 이 냉라면 밑으로 돼지고기의 그 기름이 쫙 쏟아지면서 이게 라면을 딱 감싸고 있겠죠? 이럴 때? 와, 식감 좋다. 냉라면 국물에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으니까 냉라면 되게 꼭 한번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먹으니까 또 양념갈비를 또 먹는 듯한 느낌도 나고 아, 이거 먹으러 와야겠네. 여러분, 라면 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찾은 이생 라면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제주의 해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것도 굉장히 독특한 라면이라고 하는데 이번엔 어떤 라면일지 궁금한데 해녀분들이 있어요, 해녀분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협재리에서 2대째 해녀를 하고 있는 6년차 해녀입니다. 진짜 해녀분, 토박이. 네, 맞습니다. 한림 협재 사람. 협재 사람입니다. 아이고. 어디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네. 그냥 협재에서만 네. 쭉 네. 삶에. 그럼 이쪽 해녀분은 어리어리 해가지고 지금 한 20대 좀 관광 오신 그런 분 같은데. 제가 제일 힘씁니다. 아, 그래요? 깡이죠, 깡이죠. 깡이죠. 여기는 지금 선물샵 같기도 하고 커피를 파는 곳 같기도 한데 이 해녀복을 입으신 거 보니까 실제로 들어가나요, 바다로? 네, 여기는 관광객들이 해녀 체험을 와가지고요. 해녀 체험도 하고 여기 준비된 저희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오. 그리고 체험에서 이제 연결돼가지고 해녀의 집에서 해물라면도 같이 드실 수 있고요. 오. 만약에 저희가 체험을 하면서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잡았다. 그러면 그 팀과 함께 문어 같은 것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야. 그런 곳입니다. 오, 저는 밖에 있을 테니까 빨리 들어가서 잡고 오세요. 라면만 먹을게요. 아니죠. 같이 가셔야죠. 체험하셔야죠. 저희하고. 아니요. 저는 바다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요. 그럼요. 제가요. 그럼요. 같이 갔어. 가카마시. 가시카. 까부까마시. 언제나 푸른빛으로 사람들을 반겨주는 협재 앞바다. 이곳에서 해녀 물질 체험이 펼쳐지는데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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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나요? 어떻게 이 앙증맞음은? 고양이 같다. 저의 모습 어떤가요? 해녀 물질 체험과 해물라면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이곳. 협재 마을의 젊은 해녀 삼촌들이 의기투합해서 이색 체험 코스를 만들게 된 것인데요. 현직 해녀들과 하는 해녀 물질 체험.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본격적인 해녀체험 프로그램은 6월 1일부터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2세 이상부터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곳 바다는 협재 해녀들이 생업으로 작업하는 곳이라 함부로 해산물을 잡거나 시식할 수는 없다고 해요. 우리 바다가 소중하게 키워준 우리 뿔소라. 방생할게요. 자, 잘 가라. 잘 가라. 물놀이 후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게다가 해녀 삼촌들이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로 끓인 라면이라면 와, 미역, 미역이 엄청 싱싱해 보인다. 해산물의 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약간 너무 바다 냄새가 나지 않을까 싶긴 했지만 바다 냄새는 뒤에서 싹 받쳐주면서 극하게 돌아다니면서 라면의 그 감칠맛 있잖아요. 감칠맛이 빡 들어와. 뒤에서 들어오면서 바다의 향기가 살짝 받쳐줘. 너무 좋네.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대표님을 만나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게 됐는지. 자, 그러면 대표님, 대표님. 어우 사장님 이리 오세요, 빨리. 아이고 우리 성님. 아이고 우리 성님. 아이고. 라면이 너무 맛있습니다. 우리 집의 라면은 또 어떤 라면이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 앞에 해녀분들이 직접 작업해서 채취한 해산물을 주로 쓰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게스트 하우스들이 생길 무렵에 여기 또 유명한 여기 게스트 하우스 어떤 작가 분이 하는 게스트 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게스트 하우스에 오는 객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왜 여기서 맛있는 그 해물라면을 먹고 싶은데 여기에 숙박은 하고 왜 거기까지 가서 먹어야 되는가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도 이제 어촌계 건물도 있고 여기에서도 그 해녀집 타이틀로 해녀분들 타이틀로 요 라면을 여기다 출시해 봐야 되겠다. 이쪽으로 해서 딱 올리면은 이렇게 쏙 나와요. 쏙. 오늘 해녀 체험 어떠셨는지. 지금 위에서는 라면을 먹으니까 열이 막 나서 지금 땀이 쫄쫄쫄쫄 나고 있는데 지금 밑에서는 지금 냉하니 시원하니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국물 한 방울도 남길 순 없죠. 저마다의 개성 가득한 제주의 이색라면들. 여러분의 취향은 무엇인가요? 와, 형국 씨가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렇게 막 부러울 거다 해서 뭐지 했는데 라면은 반칙 아니에요? 라면이 우리 소울푸드 아니에요?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이건 뭐 아침에 먹으나 점심에 먹으나 저녁에 먹으나 언제나 먹어도 맛있는 게 라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 라면도 되게 트렌디하게 다양해졌네요. 보니까. 라면 이번에 촬영하면서 너무 행복감을 느끼면서 표정 보셨죠? 봤어요? 계속 미소 짓고 있어. 접시라는 줄 알았어요. 배부르라드는 배불러 이런 표정은 볼 수가 없어. 너무 행복했는데요. 이 라면이 이렇게 또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새삼 느끼게 됐어요. 두 분은 또 아까 그 냉라면, 그다음에 해물라면, 적잡뼈 라면 이게 어떤 게 좋으신가요? 진짜 못 고를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데. 이왕이면 세 개 다 먹어야지. 그러니까 세 개 다 먹고 싶은데 그래도 저는 하나만 고르라면. 냉라면은 안 먹어봤기 때문에 독특했어요. 이게 아는 맛도 무섭지만 모르는 맛은 더 무섭잖아요. 맞아요.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접작뼈 라면. 독특했어요. 야, 이걸 보통 이제 탕으로 많이 먹는데 맞아. 라면 국물에 접작뼈가 있다. 뭔가 제주와 일본의 합작품 같은 그런 느낌인데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라면 너무 다 맛있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체험을 원하신다면 그런 해녀 체험과 함께 먹는 해물 라면. 그리고 제주의 맛을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접작뼈 라면. 그리고 이 구운 고기와 함께 먹고 싶다. 그러면 시원한 냉라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먹으면 되죠. 아, 이게 굉장히 다양하고 매력이 넘치니까 흥분하시잖아. 흥분했어요. 지금 다 먹고 왔다고 지금. 표정이 아주 여유가 넘치네요. 여유가 넘쳐요. 지금 또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좋아요. 진짜 이 아까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종우 씨가 또 얘기해 줬는데 진짜 이 혼자 먹어도 맛있고요. 같이 먹어도 맛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먹는 거 뺏어 먹어도 맛있는 이 라면으로 정말 이색 맛집 체험 잘하고 온 것 같습니다. 네. 형국 씨 오랜만에 진짜 제대로 된 먹방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종우 씨가 준비한 네. 소식 들어볼까요? 자, 두 분 최근에 그 소식 들었어요 혹시? 어떤 소식이요? 제주에 네. 때 아닌 눈 내렸대요. 눈 내렸대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 눈이요? 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 소만이 지났는데 방금 오프닝 때 소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자, 그 눈이 내렸던 현장 어떤 눈인지 제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네. 얼른 확인하시죠. 순양아 어딨니? 이야, 여기가 지상 낙원이네. 세상에 하얗고 파랗고. 햇살 가득한 어느 봄날 제주에 때아닌 눈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아, 요 망두피가 메밀이구나.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은 정체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메밀꽃입니다. 맞아요, 진짜 하얀 눈이 내린 것 같죠? 이곳은 제주의 중산간 마을 조차릅 와흘리입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메밀꽃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올해도 새하얀 꽃이 상춘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하나, 둘, 셋! 아, 우리 자매님들. 오늘 기분을 막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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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른 표현. 우리 한 최고? 찢어? 네. 만땅! 만땅! 오늘 기분이 이겁니다. 아, 요거예요. 네. 아이고,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 꽃 중에 무슨 꽃? 메밀꽃. 메밀꽃, 메밀꽃. 뒤에 저거 봐보세요. 네. 야,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제주는 1년에 두 번 메밀을 재배하는데요. 15,000평의 와흘리 메밀밭은 봄, 가을이면 사진 촬영 명소로 변신! 매년 봄 메밀 축제도 열리는데요. 저도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선 베개 만들기가 한창인데요. 어릴 때 요 메밀 베개 특별한 추억이나 기억이 있으시는 우리 삼촌. 이쪽에 하면 네, 이게 시원하잖아. 또 이렇게 움직이면 또 이쪽이 시원하잖아. 아, 여기 잤다가 뜨거워지면 이제 반대로 눕고 여기 또 뜨거워지면 또 반대로 눕고. 나는 잘 모르겠어. 애들 낳았을 때도 우리 친정 엄마가 애들 거 다 해줬어요 이렇게. 아. 그럼 이제 오늘 구입해 가시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린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기억나는 메밀베개. 다들 열심히 만들어 보는데요. 아, 우리 삼촌 되게 가득 담아 가시는데. 아니요, 아직 안 담았어요. 3분의 2? 3분의 2? 응, 아직 멀었네. 이거 하다 보면 눌리잖아요. 네. 그럼 많이 담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내년에 혹시 마음에 안 들면 가지고 오시면 서비스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 어, 네. 서비스? 어떤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아, 다시 이제 이거를 다시 담아주세요. 아, 새 걸로? 네. 아, 맞아. 이게 눌리니까. 네. 맞아. 그, 다시 또 이제 탱탱한 걸로 이제 바꿔준다는 맞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되게 남는 장사네, 우리 입장에서는. 나 다시 와야잖아요. 다시 와야 돼. 다시 와야잖아요. 딱이다 이거. 전 이 높이가 딱 좋아요. 저도 나만의 맞춤형 메밀베개를 만들어봤습니다. 아, 완성! 이야! 이럴 때 박수 한 번, 나 박수 한 번. 네. 어떻게 네. 어떻게 좀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모양이랑. 느낌이 느낌. 단단한 게 내가 보기엔 양인 용량인데. 네, 용량이니까. 한번 보여줘요. 시범 이렇게. 오늘 밤 잠 잘 오겠네요. 잠 잘 오겠네. 어, 메밀 향 맡으면서. 네. 메밀을 안에는 알갱이를 네. 어, 저희들이 빼먹고 네. 요거는 버리질 않고 다시 이렇게 베개를 만들기 위해서 어, 이거를 다시 저희들이 손을 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메밀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곡식이에요. 마을에서 생산한 메밀은 가루로 가공하거나 메밀국수 면과 티백으로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여기서 생산한 걸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네. 네. 우리 제주 메밀 뭐, 어떤 게 좋은 게 있습니까? 소화가 쉽게 잘 되고요. 네. 그 우리 삼촌은 평상시에 이 메밀 네. 관련된 거 음식 뭐 차 네.
자주 좀 드세요? 그쵸. 빙떡 제일 좋아하죠. 빙떡. 네. 아, 그래서 피부가 고우시구나. 감사합니다. 잠시 정자에서 쉰다는 것이 어느새 단잠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 메밀베개 덕분이었는데요. 목과 어깨를 편안하게 받쳐줘서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1일도 잊은 채 말이죠. 급기야 사무장님이 깨우러 오셨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뭐 해요? 속과 지금. 예? 빨리 공장 보러 가게. 공장? 예? 예? 공장을 이따가 보면 안 돼. 아이, 빨리 갑소, 하게. 아이고, 지금 뭐 해요? 속과 지금 빨리 갑소. 아, 예? 이거, 야, 아주. 공장 예? 사무장님만 예? 가. 아, 너무 빨리 일어납소. 아, 네? 아, 여기 진짜 뭐 이게 네. 야, 이거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한 방이면 끝날 것 같아. 아, 이 메밀베개 원래 효능이 아, 들어간 거 맛이. 세상에. 예, 예. 우리 어디 간다고요? 메밀 공장 맛이. 공장. 예. 메밀 맞아. 공장 가게 맛이. 공장 가야 돼. 예, 맞아, 예. 맞아. 예전에는 제주에 메밀 가공 공장이 없어서 수확한 메밀을 타지로 보내서 가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마을에서도 직접 가공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오, 와, 공장이 제법 커요. 예, 큽니다. 예.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요, 메밀을 가공할 시기가 아니고요. 메밀은 저희들은 그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서 끝납니다. 여름에는 좀벌레 때문에 가공을 안 합니다. 저희들 제주도 메밀은 약 60%가 전국의 60%가 제주도에서 재배하고 생산합니다. 이 마을의 소중한 자산 우리가 또 함께 갖고 지켜야 됩니다. 아유, 우리가 지켜야 되네. 네. 자. 그리고 그거 아시죠? 어떤 거요? 제주 메밀이 그 2020년도에 제주도 특화 작물로 지정됐다는 거. 이야, 그래서 그럴 때 박수 한 번.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왼종일 메밀만 보고 있다 보니까. 메밀이 고픕니다. 배가 고픕니다. 아, 어디 가서 뭘 먹으면 좋을까요? 그 와을리에 네. 메밀로 유명한 식당이 있어다. 이야, 그치. 와을 왔으니까 메밀 당연히 먹어야죠. 궁금한데 얼른 가보겠습니다. 사무장님이 추천해준 식당은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로 가득했는데요. 육개장, 만둣국 하나씩요. 아까 보니까 주문 되게 많이 하셨는데 혹시 뭐 소문 듣고 왔어요? 아니면 알고 오신 거예요? 아, 그걸 뭐라 그래? 누가 데리고 와서 왔는데. 오늘 정하신 메뉴는 바로? 아, 전 비빔막국수. 비빔막국수요. 비빔막국수에 육수를 살짝 부은 밤물 비빔막국수. 오늘 같은 날씨에 딱이잖아요. 아, 그럼요. 아. 메밀 요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물막국수. 살얼음도 동동 띄어야 제맛이겠죠. 따뜻한 국물이 담길 때는 메밀 온국수에 별미로 메밀 왕만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 맛있겠다. 걸쭉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인 메밀 고사리 육개장까지 이 요리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너무 바빠가지고 제 속에서 네, 말을 걸 수가 없어요. 원래 이 시간에 좀 바빠요. 점심시간이에요, 하필이면. 1년 중에 언제가 제일 바쁘세요? 아무래도 네. 여름이죠. 이제 여름에 차가운 메밀국수가 나가는 철이라. 네. 제주 메밀은 좀 어떤 점이 좀 달라요? 제주 메밀은 약간 다른 쪽 메밀보다는 찰진 것 같아요. 오, 찰져요? 네, 원래 메밀이 약간 좀 푸석푸석한 부위가 있는데 제주도 메밀은 약간 찰진 맛도 있고 네, 상큼한 맛도 있고. 와, 찰진데 상큼하기까지요? 네. 메밀은 고단백 저지방에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데요. 게다가 제주산 메밀로 만든 요리들은 맛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제주에서 먹는 메밀막국수 어떠셨습니까? 너무 맛있고 주위에 또 메밀마을이라 그런 게 또 처음 들어봤는데 네. 맛도 있고 뭐 건강체만해요. 메밀은 좀 다른 데 비해서 좀 쫀득하면서도 맛있고 특히 이 육개장은 아주 정말 여태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에요. 굉장히 진하고 고소한 메밀의 맛이 좀 느껴지세요? 네, 맞아요. 고소하고. 그렇구나. 예. 와. 물이냐 비빔이냐 고민 끝에 매콤한 메밀 비빔막국수를 시켰는데요. 면발에서 윤이 나더라고요. 그 맛은 또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미간에 저럴 찌푸러지네. 아유. 이번에는 메밀 왕만두를 맛볼 차례. 메밀로 만든 만두피에 고기와 야채로 가득 채워서 하나만 먹어도 속이 든든했는데요. 엄지척이 절로 나올 만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은 있겠지만 한 번만 드셔본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메밀. 메밀은 우리 제주 메밀. 함께 이 계절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 이거 보십시오. 어느덧 초여름으로 향해가는 길목. 가는 봄이 아쉽다면 새하얗게 꽃을 피운 메밀꽃과 담백하고 시원한 메밀 요리로 늦봄에 정취를 만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메밀의 고장 제주. 옛 명성이 방방곡곡 울려 퍼질 그날까지 우리 제주 메밀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저도 이 하얀 메밀 눈꽃밭에 파묻히고 싶었어요. 아, 오늘따라 정말 오늘 종욱 씨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게 그 온 막국수, 그다음에 물 메밀 막국수, 육개장까지 그냥 한 상에 타놔가지고 그냥 다 먹어버리고 싶은데요. 아니, 원래 종욱 씨가 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아주 눈호강에 입호강까지 하고 왔네요. 눈호강, 입호강, 그리고 마음호강까지. 아니,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일단은 저 5월에 내리는 눈밭을 우리가 또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와흘 메밀문화제는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좀 이제 메밀꽃이 피는 시기가 좀 늦어서 축제가 끝나더라도 메밀꽃밭은 계속해서 활짝 열려있다고 하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셔서 눈꽃도 보시고 그리고 메밀로 만든 음식 많이 많이 드셔가지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맞아요. 제주는 와흘뿐만이 아니고 중산강 곳곳에 이 메밀꽃 명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만개식에 맞춰서 축제들도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봄날에 메밀꽃밭에서 즐거운 추억 쌓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정정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제주 MBC의 라디오 제주시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사 전망대. 오늘은 어떤 이슈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예,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의총의 김동연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김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자, 최근 논란 있는 이슈로 바로 이야기를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한화그룹이요, 애월읍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오면서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주 서부의 중산간 지대를 가로지르는 평화로 옆의 숲속에 푸른 초지와 축사들이 눈에 띕니다. 한화그룹이 지난 1987년 땅을 산 뒤 2013년부터 승용마 목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 애월 목장입니다. 그런데 한화는 이곳에 복합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며 지난 2월 제주도에 사전 입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필 또 중산간이다 보니까 이 난개발이나 혹시 이것도 우주산업 한다고 해서 여기 특혜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의심의 시선까지도 좀 제기가 되는 내용이어서 오늘 이 부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치가 보니까요, 애월읍 산가을인데 부지가 어마무시하던데요. 125만 제곱미터 부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 사업비는 네. 1조 7천억. 2036년 12월까지 테마파크와 워케이션 라운지, 골프 아카데미, 승마 체험장, 휴양콘도 890실, 호텔 200실, 거기에 UAM 착륙장까지 설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계획입니다. 네. 일단 두 분께 느낌적인 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소식 딱 들려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딜이구나. 딜. 예. 아, 역시나 그 우주 산업의 대가로, 그러니까 보온성?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않을까? 그 너무나 공교롭잖아요. 일단 도전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예, 물론 아이 너무 공교로워요. 시기상 너무 공교롭고 그리고 그 부지가 너무 좋아요. 거기도 개발만 된다고 한다면 하나 입장에서는 이렇게 손쉬운 사업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일단 그 이사님께서는 이거 보온성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예예. 예. 소송을 피해가는 말씀이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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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소설을 써본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비슷한 시기에 예. 물론 이제 우주 산업은 전에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예. 어떤 그 본격적으로 언론에 이제 매스컴을 탄 거는 비슷한 시기에 타다 보니까 아 그러면 하나 그룹의 제주도의 예. 사업의 메인은 이거구나. 메인이 이거다. 우주 산업이 아니고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예. 우주 산업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촉매제 예. 이런 역할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정말 뭐가 되는 사람은 계획을 잘 짰구나. 뭐 뭐가 되는구나 하는 예.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협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재 말하면 쳐놓는 것 같은 기업이잖아요. 예. 그럼 그러면 과연 1키를 누가 잡고 있어야 되냐면 도정이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저희 도정이 키를 잡는 게 아니라 한화가 하라는 대로 한화라는 일개 기업이 예. 어떤 여러 가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 그 방식대로 따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예. 사실 뭐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주도권은 예. 제주 도정보다는 하나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자 근데 이제 이 개발 사업 자체가 좀 적절한가에 대한 그 논란들이 많은 거잖아요. 지역상으로 봤을 때는 이 중산간 지역이잖아요. 여태까지 중산간에 좀 난개발 문제가 하도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좀 제안을 좀 많이 도왔던 게 있는데 네네. 이 지역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도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예전에 원희룡 도정 때 해발 고도 이제 예. 400m인가요? 네네. 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00m 이상 지역에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예, 여기가 지금 400m 지역입니다. 그러면 과거 원희룡 도정 때 어떤 중산간 이렇게 네네. 보존 어떤 정책에 비하면 여기서 여기가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제주도의 중산간 보존 정책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 이제 오라 관광단지가 사업이 추진되다가 결국은 이제 중단이 됐죠. 예예. 뭐 좌초됐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뭐 찬반 양론을 떠나서 그 예. 추진하는 그 자본이 중국계 예. 자본이라서 뭔가 이게 심정적인 어떤 반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네. 또 국내 자본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크지 않을 거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주도의 과거의 선례나 이런 걸로 볼 때 제주도의 입장이 뭐 아직 그 확정적인 건 아니고 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대응해가 심판을 심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예. 하는데 과연 그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안 되는 쪽의 기준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되는 쪽으로 되지만은 자연의 어떤 침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예. 쪽의 기준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게. 조건부.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사업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예, 예, 저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아까 이제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산간 개발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자체가 원희룡 도정 때 세워놨던 가이드라인 자체가 좀 후퇴되는 거 아니냐. 전임 도정했다고 무조건 부정돼서 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와, 제주도의 환경보전정책이라고 하는 게 원희룡 도정 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저 김태환 오금민 도정 때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어떤 논란이죠. 예. 중산간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개발해야 되냐라고 하는 치열한 논쟁 속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그 결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예. 이게 후퇴하게 되면 예. 그동안 우리가 제주 지역사회에서 야 중산간 난개발 막아야겠다라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했던 이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기를 하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한동수 의원이 도의회에서 한 이야기가 좀 지하수를 중시하겠다라는 오도정의 철학, 그다음에 이제 난개발 막겠다는 오도정의 철학과 맞는가라는 비판을 한 부분인데 지금 이사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네요. 그리고 대규모 관광지구가 건설이 되면 예. 물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럼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민간은 지하수 개발할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보존관리지역이 10% 넘어가면 예. 지구단위 계획이 세울 수 없도록 이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개발과 관련된 가장 상위법 원칙이죠 이게 예. 예. 국토계획에 관련 법률 가장 상위법이에요. 그런데 예. 결국은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지사가 승임하면 아무리 제주도지사라도 법률을 써 상위법에 위반되는 예.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제가 볼 때는 비판과 반발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변호사님. 법률 위반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 쉽게 지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행법 자체가 예, 예. 제주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예, 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이거는
할 수 있고 필요한 사업이다 해가지고 만일 허가를 낸다 그러면 예, 어쨌거나 근데, 이게 네.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행법상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돼. 법적으로 보면은 그거 위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이 사업주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지하수 자원 특별 관리 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지하수 개발을 불가능한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예. 자기들은 그러면 상수도를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수도로 다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런 예. 부분들이 앞과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 이제 거꾸로 상수도가 저 고도가 낮은 지역에 있는데 고도 높은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게 진짜 어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결국은 또 상수도의 취수원이 결국 어디겠습니까? 제주도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이 또 지하수가 지하수죠. 서로 이제 섞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위치를 잠깐 좀 봤더니요. 예. 제가 보니까 이 일대가 이제 이미 개발에 어떤 바람을 타고 있어요. 그 근처에 이제 981 파크라고 그 이제 약간의 그 소규모 놀이 그 시설이 있는 데가 있는데 예예. 거기도 있고 옆에 애월 국제 문화복합단지라고 해서 이미 그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쪽보다 조금 더 해안가 쪽으로 내려간 쪽이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다른 지역 어떤 그 완전히 보존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사람들만 개발을 그렇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제가 결코 무슨 하나로부터 무슨 하나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 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구도 하나 팬은 아니시잖아요. 아니, 저는 야구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까 뭐 법률 위반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법률을 만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수 못하는 게 일전 국토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대원칙인데 예, 예. 특별법상 그게 법률 위반이 아니다 하더라도 세발 사방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 예, 예.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 20년 넘게 토론회에 와면서 지역사회 토론회에 와면서 예. 야,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이 정도라는 마지노선이 결국 해발 400m 정도 된 데인데 그러면 이거는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물론 이제 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도정에서 이거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한화는 이 사업 부서 자체가 우주 산업하는 곳이랑 여기는 이제 법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것도 묶어서 보지는 말아달라. 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보겠다는 것이 도정의 입장이고요. 네. 지금 나오는 얘기들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혹시 특혜성이냐 아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좀 논의 과정들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사 전망대 김동연 제주민의총 이사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고요. 두 분 오늘 아주 날선 비판과 뜨거운 토론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을 비롯해서 천혜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당연히 필요한 건데요. 개발 사업 과정에 있어서 뭐 기업의 특혜나 환경 파괴 또 무계획적인 개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올바르고 균형 잡힌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우리 도민 리포터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문화가 소식인데 오늘은 어디로 다녀왔을지 자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제주 MBC 리포터로 돌아온 강현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현순. 또 아는 얼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훌쩍한 모습만이 우리 동서들 입주만은 우리 도민 리포터분들이 이 텐션이 남달라요. 엄청납니다. 어디시나요 제주? 이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제가 오늘 어디 가게요? 궁금하시죠? 저 따라오세요. 긴장해야 겠습니다. 저의 자리가 위험합니다. 경쟁자예요. 볼 때마다 위협이었어요. 아우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저도. 작품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저 작품을 네. 보는 눈이 좀 없거든요. 좀 이렇게 좀 작품을 설명해 주신다면 특히나 막 마음에 가는 작품 있으세요? 이 그림은 이제 가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고래가 숲속에 있냐, 아. 동화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주도에 2001년도 내려왔거든요. 아, 예. 뭐 처음에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보려고 길을 모르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곤충이나 동물들을 자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들한테 길을 물어보니까 진짜 대답을 하던가요? 네, 대답은 안 하죠. 이제 마음으로 이제 물어보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 여기는
사람과 동물과 어떤 그런 생명체들이 같이 어떤 사는 곳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말을 붙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순화되는 느낌? 그래서 이제 그림을 아 같이 사는 세상이구나. 그래서 어울리는 공간을 한번 그려보자. 제가 그 제주도 와서 2001년도 고래를 처음 보고 3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아, 저 고래가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는데 이걸 그리려니까 아, 유천생 그림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3년을 고민하다가 아, 나는 진짜가 돼야지 하면서 고래를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자연이 정말 그 아름답고 이뻐요. 그 숲을 바라보면 숲에 빨려 들어가고 또 이제 바다를 보면은 우리 수평에서만 볼 수도 있지만 그 바다 속에 그 고래들도 살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게 아, 동마의 세계. 색감이 참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쁘죠. 지금 보니까 책이 예. 여기 지금 전시 제목이랑 똑같은 책이 있어요. 네. 제주를 품은 창. 네. 아 에세이도 내셨네요. 화가가 전시를 하게 되면은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제가 제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글을 써야 돼요. 짧게나마 작가 노트를 써야 되고 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써야 되고 한데 이제. 김품창 제주 20년의 그림 일기하고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그 어느 출판사 편집장이 그 읽어보시고 네. 에세이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남편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직장 돈을 이제 벌러 다니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로 가야겠다. 그럼 제주에 가자 이제 그때 젊은 헬기로 왔는데 막상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뭘 해야지 먹고 살까? 저는 이제 글 좀 쓴다고 하더라. 그래서 동화 작가가 된 계기도 공모전에 공모하면 그때부터 문학상이 있더라고요. 그 상금 타려고 이제 공모를 했다가 등단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게 저한테는 계기가 된 거죠. 선생님에게 네. 제주는 어떤 곳이세요? 좋은 곳입니다. 뭐 흔히들 보물섬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보물섬입니다. 왜냐하면 숨어있는 그런 그림 그릴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지만은 그걸 뭐 바로 저는 그림을 그리지 않거든요. 가슴으로 숙성시키고 숙성시키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뭐 10년 아니면 8년 이렇게 오래 돼야지 나하고 어떤 대상이 일체가 됐을 때 저는 이제 그 대상을 그리거든요. 아까 작가님께서 제주가 보물섬이라고 표현하셨죠. 그 말이 딱 알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주에 왔을 때 지금 나는 무엇을 그리겠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바다를 그리게 됐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뭐 곶자왈을 그리겠다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은 계획된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림 그리는 사람은 늘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내가 느껴지고 이제 그려야겠다 하면 이제 그려지는데 네. 지금 이제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한 5, 6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 그거는 제주도의 이제 겉모습이 아닌 속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네, 제주의 이 아름다운 풍광에 반해서 제주행을 택하셨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제주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지만 그 당시 20년 전만 해도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아닌 생선을 사서 팔기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작품을 이어오시는 그리고 제주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점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김풍창 화백의 그림들이 장장 10개월간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서귀포시 김풍창 갤러리에 가시면 즐길 수가 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개방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주말 맞아서 함께 하실 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 서귀포시 김풍창 갤러리에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마칠 시간이 또 되었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요. 건강보험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전해드릴까요? 네, 맞아요. 예, 그전에는 이 신분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진료가 됐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삼촌들, 우리 또 어르신들 아우 나 맨날 화난 딘디 일단 나도 못 알아보고 신분증 주네 냄새. 맞아요. 막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네. 것 같아요. 아니 왜 번거롭게 일일이 신분증을 검사를 하느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타인의 신분을 도용을 해가지고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해외 거주자분들께서 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해하고 함께 동참하면 참 서로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 본인 확인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분증을 카메라로 찍은 걸 보여주는 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과 함께 나의 주민등록 번호가 담겨있는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융인증서 같은 전자서명 인증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